안녕하세요. 바오쌤이입니다. 알밤죽기 체험장입니다. 알밤죽기가 바오쌤이 농한 시골집 우리집이랍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알밤죽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요, 은근히 토실토실토실 알밤이랍니다. 알밤만 똑 떨어진 것만 주워담겠습니다. 지금서부터 주워담기 시작합니다.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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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한 손으로 핸드폰 들고, 한 손으로 영상 찍으며, 이렇게 주워담기, 주워담기 하고 있습니다. 밤나무 동산이 우리 바오쌤이 농원. 네, 밤나무가 많이 있어갖고, 이렇게 토실토실 알밤이랍니다. 알밤, 토실토실 알밤. 여기 한 자루 까도 한 바구니 헤매는 몇 키로가 나갈까요? 제가 저울에 달아보니까, 2.5키로 나가요. 그래서 요 바가지로 네 번만 담으면은 10kg를 주는 거랍니다. 이제 다 줄 거 없어요. 와, 여기 알밤 줍기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. 여기 있죠? 바오스미가 여기서 의자에서 앉아서 쉬기도 하면서, 그런데요, 알밤 줍다 보면 벌이 있어요. 벌집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길 아래, 요 아래, 여기 까맣게 보이는 자리가 땅벌로다가 벌집을 해놨어요. 그래서 벌 조심하세요. 벌 세면은 큰일 나니까 저는 근처에도 안 간답니다. 여기 벌집 있는 근처에도 안 가요. 그리고 벌집 없는 곳에서만 이렇게 밤을 줍고 있답니다. 오늘 지금 바람이 살랑살랑 부르니까 태풍이 올라온다 그랬는데, 아직 우리 지역은 태풍이 아직 안 왔답니다. 이렇게 알밤 줍기 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다 주워가지고 여기로다가 끌고 내려갈 거예요. 날씨 좀 볼까요? 와, 날씨는 엄청 화창하고 좋네요. 우리 알밤이 이렇게 알밤이 톡톡톡톡 바람이 부르니까 톡톡톡톡 떨어져요. 여기 알밤.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은행나무도 노랗게 은행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아래 쫙 깔린답니다. 영상 찍었습니다. 바오쌤입니다. 영상 끝. 밤 짓는 날, 그리고 영상을 찍었답니다. 2022년 9월 19일 월요일입니다. 영상 끝. 바람 불죠? 바람 부는 날이 언덕에 올라 언제부터 다시 밤을 춥겠습니다.